기영이 정말 무슨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아, 거리에 팝포 같은 여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리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곳곳에 저희 가사의 포인트가 써져 있어요. 저기 보면 AOGG 예예 예. 아, 이제 나왔어요. 와, 굉장히 키치하네요. 아. 오! 키치함을 줄죠. 아, 키치하다. 우리 막내. 아. 너무 키치하다. 매들이 키치. 야옹이. 고양이에요. 사진, 알가라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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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맞아요. 나도 먹고 싶다. 저 때가 새벽? 5시. 5시였나? 6시. 아, 우리 나오죠 나오죠. 어, 주인공이죠. 왜 늦었어? 아, 왜? 아이고 남자가 무서워서 이거. 자, 근무 시작 전에 항상 화이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와, 저 마음에 들어. 괜찮을까? 어? 아, 저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네, 여기는 지금 수영실 촬영장인데요. 수영 씨의 오픈에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유리 리포터께서 저 때 목걸이에 달려있던 앞정이 점프 수트를 입다 보니까 안으로 흘러내려가서 종아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야, 위험했어. 그리고 네. 저희 막내 머리가 마치 스눕독처럼 열심히 설명해주세요. 네, 아. 네, 제가 설명했어요. 물어보시길래. 어휴. 아. 아이고, 잘한다, 손님 이제. 힘들었어요, 저는. 새벽 정말 3시? 이렇게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4일? 아, 이야, 끝났을 4일? 땐가 봐요. 끝났어요, 와. 끝났어요. 지금 봐도 행복하네요. 네, 네, 끝난 순간.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뮤직비디오 며칠 찍었죠? 4일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4일. 아, 재밌다. 저희도 처음 보는 거라 정말 그러네요.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혹시 네. 더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서현이 머리요. 선옥독? 아, 선옥독? 그때 생긴 별명이죠. 네. 선옥독. 어우. 수. 근데 네. 무대에서 한번 해줄 의향이 있어요? 그럼요. 와. 그 의상을 입을 때 제가 멋지게 해오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우리 스눕독이 피처링 해주는 걸로. 와우. 좋은 일이라고 수영이가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네. 해봤으니까 두 번째 주제 또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토크 두 번째 소녀시대. 네. 이것이 궁금하다. 빠밤. 빠밤. 자, 여러분이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을 SNS와 온에어 플레이어 댓글창에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네. 몇 개를 골라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 궁금하다. 이거야말로 생방송의 그러네요. 재미죠. 미죠, 묘미.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렇죠. 일방향적인 바로 아닌 바로. 쌍방향적인. 우리는 쌍방향적인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효연양 즐거워요? 네. 네. 예. 아유. 재밌네요. MC 너무 좋아요. 아하. 자, 첫 번째 질문. 아유, 콧물이 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소녀시대 멤버 여러분. 네. 정말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니저 오빠가 스케줄을 그렇게 네.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이 안 찔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아주 빠이는 넘치게 잡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여기 마치 TV를 보고 있는 자세로 그렇죠. 네. 지금 누워서 들고. 앞에 우리 매니저분이 누워 계신데 네. 저희가 위험한 발언을 할 때마다 토끼 인형을 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끼 인형이 한 차례 올라갔어요. 빨리 끊으라고. 네. 빨리 끊으라고. 네. 지금 문제 몰렸네요. 전 세계 데뷔합니다. 전 세계 데뷔. 어머, 어머, 출연해라. 이거 전 세계 데뷔. 어머, 이거 전 세계. 어머,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오빠 쇼. 이게 재밌네요. 재밌다. 큰절
오늘 같습니다. 방송의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설마 본인이 그리고, 나올 줄은 모르셨을 텐데. 그리고 소녀시대가 네. 살이 안 찌는 이유 솔직히 네. 살이 안 찐다기보다 당연히 관리를 방심하면 찔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좀 많은 움직임이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좀 수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다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몸개그 그리고 엄청 크게 엄청 자주 엄청 여러 시서 웃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웃으면 살이 빠져요. 아프게 웃어. 진짜 아, 얘네랑 있다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웃게 되니까 웃어 보실까요? 아 웃기다고? 예. 아 너무 웃기다.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자 바로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올라왔는데요. 네. 어제 음악 방송에서 댄싱 퀸이 3위였습니다. 다음 주 음악 방송에서 I Got a Boy가 댄싱 퀸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다가 둘 중 한 곡이 1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미리 듣는 1위 소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와. 자 이건 뭐 써니 씨가 뜬금없죠? 네. 아 서현 씨가 너무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1월 두 번째 주 과연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서현 씨세요. 어떻게 됩니다. 부탁 좀 할게요. 얘기해 주세요.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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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멘트 짧게 생방입니다. 소녀 시대 도와주신 스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저희 안 보이세요? 응? 아 소녀 씨 대표로서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소녀 씨인데 소녀 씨한테 고맙다고 그래도 뭐 이상하지. 아, 멤버도 고마울 수 있는데 참. 너무하다 언니. 그렇죠 그래요. 그럼 이제 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자 다음 질문. 1월 1일부터 모바일 게임에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매일매일 하트를 날려주고 계신데 멤버 중에 누가 게임의 달인인가요? 하나, 둘, 셋. 써니. 써니 유나? 써니 태연 유나? 태연. 아 근데 저희가 네. 게임별로 다 강자가 달라요. 맞아요. 자 그럼 써니 씨 특기 뭔가요? 저요. 여기서 얘기해요, 막? 네, 막 대신 퀴즈 푸는 거. 뭐하는 게임? 용 타고 날아다니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주주클럽? 응. 아, 뭐 그런 거 그 나라 꾸미는 것도 그럼,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저 유나가 잘하는 건요? 저는 이제 다섯 가지 하는 예, 그런 게임이 아. 합쳐져 있는 모두가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제가 봤을 제가 봤더니 양궁이 특기더라고요, 그죠? 양궁하고 또 양궁이 있거든요. 날아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 고양이와 강아지만 누르는 게 있어요. 아, 그 네. 문어 누르면 안 돼요. 아, 문어 누르면 아. 다시 돌아가요. 아 그리고 그리고 태연이는 저희가 그 그쵸. 얘기하고 노래가 나오고 그 하는 동물팡. 그 게임을 맞아요. 참 잘해요. 이거. 그 근데 여기서 삭삭, 제일 의외인 거 이제서야 시작한 멤버가 있어요. 뒷부분 여기 제시카. 근데 할 때 숨어서 해요. 몰랐어요. 어제 대기실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혼자 이렇게 앉아.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네. 진짜요? 어디 한번 해봐. 왜 저렇게 못한 거야? 최고 점수가 그래도 네. 18만 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제시카한테 하트를 날려주려고 제시카를 찾는데 정말 밑으로 하나씩 끝없이 내려가요. 아이고 제시카가 어디있는지. 아 그러면은 귀여워요.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아 알겠어요. 콤보를 이어나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래요. 이따 집에서 알려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 또 질문 보면요. 아이가러보이 완곡 무대를 끝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무슨 생각 드냐면요 그 장거리 달리기 딱 끝나고 하 장거리 달리기 그쵸? 있죠 체육장 네 체육장 엄청 달리고 나서 체력장 네 자, 엄청 끝나고 딱 나서 바로 목에서 피만 나는 오 맞아요. 완전 맞아요 맞아요 가슴 아프고 너무 숨이 차고 네, 숨 차서 너무 이제 파워풀하게 추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쵸. 뿌듯합니다. 정말. 소녀시대 사행시. 어? 어? 네. 누가요? 소녀시대 사행시는 넘어가고요. 는 넘어갈까요? 네. 그래요. 제가 한 거 딴 거. 아니 아니요. 제가 하나 해볼게요. 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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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 국밥. 아. 야. 야. 세상에. 여기 세상에. 하나 추가요. 시. 시간 없으니까. 대. 대충 주세요. 아. 예예. 예. 역시 시시. 야. 역시 먹을 걸로. 야, 너 잘했다. 될 것 같아. 잘했죠. 잘한다. 정말 잘한다.
자, 넘어갈 걸 그랬나봐요. 네. 자, 지금 이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방송 도중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한 거는 또 처음이네요.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보이시죠? 네. 읽어주세요, 한번. 네, 이 아이디도 읽어야 하나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꼬꼬아님께서 언니들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 아세요? 알아요. 그리고 뭐 IHE 땡땡땡님이 네. 네? 네? 웃으셨어요? 네, 웃으셨어요. 같이 즐기고 계시다는 거죠. 좋네요. 진짜 웃기다. 즐기고 계시는 거래. 굉장히 웃기시니까. 자,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티파니 씨. 나 말고요. 키광짱 좋아. 오. 제시카. 아, 피구 왕이 아니고요. 네. 키광짱. 제시카 다섯 글자 고. 대박 사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헐. 제대로 보여주세요. 네, 진짜 나보다 다시. 해요, 같이. 시작. 헐. 대박 사건. 잘한다. 잘한다. 자, 1104 어쩌고님께서 제일 시대에 뒤떨어진 멤버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 이렇게 뭐 기계나 뭐 잘 못하고. 예. 네? 얘 기계 잘 달아요. 아, 그래요? 수영 씨? 영상도 만들잖아요. 네. 맞아. 약간 기계치, 의외로 약간 기계치가 유리예요. 아, 맞아. 유리가 저기 안쪽으로 있네요. 유리가 사진 붙이고 포토샵 이런 건 잘하는데. 보고 있었거든요, 티파니 씨. 제시카도 약간 그래요? 예, 좀 치예요. 완전 기계치. 완전히 나도 완전. 인정. 게임도 완전히 못해요. 이대웅 인정. 이대웅 님이 소녀시대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는 뭐예요? 하이 대박사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멤버가 말리네요. 네. 태연 씨 있잖아요. 저요? 맞다. 맞아. 아, 레알? 뭐지? 레알? 아, 레알 이거? 네. 자, 그리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너무 많아요. 사실 댓글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한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사인 CD를 드려야 드리도록 되죠. 하겠습니다. 얼른 골라볼까요? 자, 골라봅시다. 지금 탱꼬님이 티파니 언니 헐 대박 사건 왜 싫어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헐 대박 사건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네. 멤버들이 약간 너무 남자애 같아요? 남자 초등학생 톤으로 헐 대박 사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남자 너가 제일 잘한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 남자 초등학생이 뭐 어때서요? 되게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애들이 되게 예쁘게 입고 있다가 갑자기 헐 대박 사건 이러면 그러면 헐 대박 사건 할게요. 도대체 대박 아니 근데 되게 가볍게 가볍게 레가토로 어떻게 레가토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헐 대박 사건인지 얘를 바람직한 얘를 한번 헐 대박 사건 아 재미없어 이렇게 헐 대박 사건 아 우리 대박 사건 이쯤에서 해놓고 우리 하나 뽑아봅시다. 그쵸. 그래요. 다 이제 뽑혔나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질문 있어요? 굉장히 너무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한 분을 뽑나요? 네? 말이 안 되죠? 아까 다 드리고 싶은데 웃겼는데, 즐기고 계신 분 그래 아까 즐기셨 진짜 즐기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기고 계셨으면? 어떻게? 아 크크크크를 연달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크크크에서? 크크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럼 사인시드 드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다같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분께 소녀시대 사인 C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고 계신 근데 우리가 그분. 그래도 되나요? 질문을 하신 분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 이거야말로 있었죠? 헐 대박 사건 정말 대박 사건 뭐 어쨌든 이 방송을 즐기고 계신 분이니까 그럼요. 네,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는 걸로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LTE가 아니라서 빠르지가 않네요. 아니었어요? LTE가 진리죠. 네. 자, 지금 두 번째 주제까지 해봤는데 우리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주제는 아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어요. 바로 소녀시대 미공개 사진 비하인드 스토리. 네, 비우비 비하인드 스토리 뭐죠?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그건 네. 뭐요? 이거는요 네네. 정말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순서입니다. 자, 사진 준비됐나요?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와.